고맙습니다. 불안한 먹거리들이 훔쳐라 이 세상. 뭔데로 보여 조금만 기다려. 영희 엄마의 맛있는 잔소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적한 어느 날 오후 출출한 마음에 밥풍을 연 영희 엄마. 아이 그런데 그녀를 반긴 것은? 시금밥. 집집마다 시금밥이 넘치는. 이걸 또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거. 김치볶음밥. 영원한 애물단지 요 녀석 찬밥 늘 어쩌면 좋겠냐. 뭐 다 똑같죠. 뭐 누룽지 눌려서 이제 먹든지. 김치볶음밥 잘 해가 먹습니다. 라면 끓여먹는 거 밖에 더 있나? 오, 맞아요. 아, 나 무료 알고 있지. 초보들의 가장 큰 고민. 처치곤란 찬밥을 해결해당. 요리의 달인을 찾아냈은 영희 엄마. 여기는 뭐 그냥 칼질하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건물에서 나온 찬밥은 어떻게 음식이 돼가 나올까. 한껏 기대를 품고 발길을 재촉했는데 드디어 오늘 최고의 찬밥 요리를 선보여준 한식 요리 연구가 토니오 셰프를 만났다. 찬밥으로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더니만. 아니 이거는 누가? 셰프님 지금 요리 착각하신 거 아니사옹? 여기다가 이제 찬밥에다가 좀 영양을 생각해서 견과 같은 거 넣어서 찌는 거예요. 과정은 간단치는 않다. 그죠? 간단합니다. 그죠? 우리는 찬밥이니까 굉장히 간단히 굵거냐 뭐 왜 먹을 것 같은데. 누가게요? 이번에 스테이크용 고기까지 등장했는데. 찬밥으로 네. 소스 만들어가지고 고기 요리하고 마시게. 아. 이 소스가 되는 거네요. 이게 이제 제 메인 주인공 찬밥이에요. 찬밥. 네. 찬밥 신세. 그러게도 못 당기고 이거 비닐종이 안에서 숨도 모시고 있다. 에휴. 본격적으로 유 셰프의 야심작. 첫 번째 요리가 시작됐는데 누각을 손질한 후 속을 말끔히 파낸 다음 다양한 견과류와 섞은 찬밥을 넣어준 뒤 대통밥과 비슷한 원리로 이렇게 만드세요. 중간불에 쪄내기만 하면 견과류 찐밥 완성이죠. 찐밥이 완성될 동안 두 번째 요리하기에 바쁜 유 셰프의 손놀림. 찬밥에 각종 채소를 넣고 우유와 쌀가루를 곁들여 농도를 조절하며 끓이는데 그렇게 끓여낸 찬밥을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면 유세페의 두 번째 찬밥 요리 쌀 소스도 완성입니다. 더불어 함께 먹으면 궁합 최고라는 요놈까지 그냥 곁들여 불면 두 번째 찬밥 요리는 끝! 누가 저걸 찬밥이라고 하겠어요? 소금 소스는 좀 맛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맑은 소스는 처음 보거든. 사람도 힘을 근하게 생긴 사람이 매갈이 없다 하잖아. 왠지 이건 매갈이 없어 보이고. 영희 엄마야, 내도 그 말에는 동의한데. 그래도 일단 한번 잡숴봐. 그 표정은 또 먹고? 야, 이거는 말 땡기, 끝도 없이 자꾸 땡기겠는데. 맛이 은은해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화면 줄이죠. 이제 할 말 없습니다. 셰프들의 대표의 유 셰프가 찬밥을 이용한 찐밥과 쌀 소스를 만들었다면